안녕하세요. 오션드림 스쿠버 채널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네, 오늘도 장비 소개를 위해서 포비 강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비 강사입니다. 오늘 의상이 어디 가세요? 아니, 그걸 떠나서 네. 카메라가 늘었네. 아, 뭐 몇 대요? 어떤 걸 봐요? 아니, 인피니 요즘에 먹고 살만한가 봐요. 네. 네, 카메라 저희 네, 수준을 좀 높이려고. 아, 네. 네. 좋아, 좋아. 네, 했는데, 자, 오늘 소개해드릴 네. 장비가 지금 예, 어떤 예. 거죠?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장비는 네. 스쿠바 프로사에서 출시된 이게 2020년도에 출시됐어요. 네. 신형이라고 네. 2년 지난 신제품. 네. 네 이제. 네.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선호하는 선호하는 그 호흡기 스타일이 어떤 거죠? 어? 네? 어떤 스타일의 네. 호흡기를 제가 좋아합니까? 그 아이스쿠바는. 스쿠바 프로? 아니죠. 네.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피스톤 타입. 그렇죠. 네, 보다는. 네. 다이아프램을 예, 선호해요. 선호하죠. 예. 제가 영상에도 매번 네. 얘기했듯이. 근데 이번에 이제 스쿠바 프로에서 원래 없던 건 아니에요. 예. 17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다이아프램 방식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MK19라는 에보 제품이 네, 네. 여기 나온 거죠. 예, 1단계 예. MK19, 예, MK19 에보 1단계가 예.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써보고 지금 쓰고 있는 호흡기고 네. 네, 이거는 이제 더블 탱크용으로 제가 네. 세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호흡기 이제 2단계까지 2단계는 G160 네. 네, 이렇게 올해는 또 카본으로 출시가 됐어요. 어디 여기가? 아니 다 이제 전체가 다 카본인가 티탄인가 하면 나왔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네. 전 돈 없어서 그거 못 쓰고 하나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네. 더블 탱크에다가 네. 지금 맞추신 세팅, 네. 거잖아요. 그 얘 지금 특징을 먼저 설명을 좀 하나씩 해드려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네. 뭐 A사, 네. A사의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네. 좋아요. 그것도 네. 저 쓰고 있지만 다이아프램 방식의 호흡기로 좋은데 네. 이 단점이 있어요. 일단 무겁고 네. 이 스위벨 회전이 안 돼요. 네. 탱크 했을 때 네. 뭐 실린더에 밸브에 조립을 했을 때 이게 네네. 회전이 안 되니까 약간 네네. 불편한 게 있었어요. 네네. 각을 이렇게 틀어야 되니까. 네. 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위벨 회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놔도 예, 좀 조건이 더 그렇죠. 예, 좋아지겠죠. 일단 스위벨 터렛이 있으면 네. 호스가 일부러 꺾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예, 스트레스가 덜 받고 네. 예, 그런 부분들도 강점이죠. 그렇죠. 네. 균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아, 나는 예전에 호흡기는 불균형식이 많았거든요. 네. 이 안에 조금 내부적으로 조금 네. 틀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공기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잘 안 빨린다고. 아, 맞아요. 있어요. 네, 그게 불균형식 호흡기에서 네. 많이 나타나는데 네. 이 균형식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네. 없어도 일정하게 그쵸. 호흡량이 쭉쭉 들어오는 네, 거예요. 네. 그 차이거든요. 그거를 네. 근데 그 불균형식의 뭐 수심이 깊어지면 잘 안 빨리고 그것도 잔량이 얼마 안 나면 잘 안 빨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1단계 먼저 좀 예. 설명을 좀 해 드려 네. 보면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게가 제조사에서는 뭐 좀 가벼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팩트니까 네. 가벼워졌고요. 네. 그 중요한 거는 디자인이 이뻐요. 아, 디자인이 S 내가 말한 S 네. 봐요. 네. 봐, S.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거만 보여. 요거 이렇게 딱 보면 이뻐요. S. 예. 네. 스쿠바 프로는 이게 네. 디자인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스쿠바 프로는 디자인적으로 깔 게 없다고. 네. 잘 만들어요. 이쁘게 진짜. 그래서 항상 그 초보 다이버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입문했을 때 스쿠버 프로 장비를 꼭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쁘잖아요. 예쁘니까. 그렇죠. 네, 눈에 띄니까 또.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그 차이가.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몽타주가 좀 나와야 돼. 그래야 이뻐 보이는 네. 거. 아니까 제가 아무리 이쁜 거 해도 이뻐 보여요? 아니요. 그래서 멋있잖아요. 또. 아니 제가 무슨 멋있어. 또 주먹 쥐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아니 추워요. 이제 엄청 춥네. 주먹은 이렇게 옆에 놓고 얘기를 하셔야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네. 1단계는 얘는 지금 이제 얘 용도가 예. 보면은 이제 스웨벨 터렛이 달려 있다 네. 보니까 얘는 테크니컬 쪽을 겨냥해서 나온 것 같아요. 아니 테크니컬 사이드 하시는 네. 분들 쓰셔도 되고 사이드 무조건 터넛이 돼야 돼요. 네네. 근데 예전에 그 MK25가 많이 썼는데 네. 이제 그건 피스톤 타입이고 네. 피스톤 타입하고 다이아프램하고는 네. 장단점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다이아프램 선호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이유야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 번에서 네.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네. 다이아프램 방식을 선호했는데 아 호흡량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직접 써보니까 차이 못 느껴요. 그거는 제가 100% 장담을 해드릴게요. 못 느끼실 네. 거예요. 네. 딘타입이라고 하죠. 이게. 예. 예. 요걸로 하셨어요. 예. 요거는 이제 더블을 위해서 테크니컬 이렇게 하신 거고. 쪽, 예. 예. 그걸 타입으로. 위해서 하신 거고, 요크 타입도
20 나오죠. 나오죠. 네. 이거는 선택사항 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요금을 하시거나 다이아프레임 저처럼 다이아프레임 방식을 좋아하는데 네. 스쿠바 프로 거를 사고 싶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요거를 이제 네. 그동안에는 이제 피스톤 타입으로 이제 그렇죠. 있었으니까 네. 다이아프램을 얘로 하시면 된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지금 저하 포트하고 고하 포트하고 예. 지금 뭐 몇 개나 되죠? 아, 쉬어보세요. 네. 그럼 쉬어야 될 거 다섯 개인가 그럴걸요? 네. 하나, 저합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네. 그리고 고합이 두 개. 두 개. 거의 이거 똑같아요. 네, 네. 똑같고, 보시면 이제 그 MK25 같은 게 여기 뚫려 있었죠. 네. 그 스프링을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 찬물에 강하게 해서 오링이 네. 조금 스프링이 좀 도금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도장이 돼 있었는데 이거 아예 이제 밀봉이 된 거죠.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죠? 오버홀 비용이 비쌀 거예요. 네. 다이아프레임 다이아프레임 두 개가 들어가는 챔버가 아,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비쌀 거고 그거 말고는 저는 좋은 거 같더라고요. 오버홀을 또 3년간 또 무상 제공한다고. 그렇죠. 네. 판매사에서는 그렇게 네. 얘기하고 정품을 있으니까. 정품을 하세요. 정품. 네. 정품을 또 정식적으로 수입된 수입된 제품을 사시라는 걸 추천해드리죠. 나 우리 업자가 그래 짚고 하라고요? 이상한 분이요. 네, 그렇죠. 이제 2단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단계는 네. 저는 S600이 더 이쁘다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네. 그 저는 620Ti도 쓰고 S600도 쓰잖아요. 네. 디자인은 이게 처음에 봤을 땐 좀 이상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볼수록 또 이게 볼매. 어? 볼매 알아요? 네, 알고 있죠. 어. 네. 저는 엊그제 배워가지고. 그거 너무 옛날 얘기인데. 아, 네.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알았어요. 아, 네. 보면 볼수록 또 괜찮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600하고 똑같아요, 기능도. 네, 거의 뭐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프리다이브, 다이브 뭐 이렇게 이런 모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벤츄리 네. B반가? 비바 아닌가? VIBA? 예, 얘도 맞아요. 네. 네. 예, 그렇게 돼서 지금 뭐 크게 달라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퍼지 버튼. 네. 얘 부분이 얘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예. 얘가 좀 얘는 조금 누르기가 약간 좀 그전 모델들에 비해서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안 누르면 되지. 그렇죠. 뭐 크게 누르는 일은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격은 얼마예요? 아, 가격을 가격. 저는 네. 우리 항상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가격은 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저는 가격을 잘 생각 안 해요. 아니, 뭐 확실히 있으신 분이라 아. 가격 안 따지고서 구매를 하시니까. 그게 아니고 예. 이 세트니까는 네. 140만 원 정도 되지 않아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네. 찾아봤었을 때는 한 125만 원, 뭐 그럼 저렴하네요. 네, 거의 그 정도 선. 126만 원. 네, 그 정도 선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뭐 가격 차이가 다른 판매하는 브랜드들에 비해서 뭐 월등히 뭐 비싸거나 뭐 월등히 싸거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렇죠. 네, 이제는 거의 이제 다이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이제 뭐 거의 가격이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돈 1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비용이에요. 근데 아니 뭐 저 같은 사람은 100만 원이 안 비싼가? 똑같이 비싸지? 가격 어차피 장비를 구매하시는 거라면 가격 차이에서는 뭐 이게 더 싸다 저게 더 비싸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가 없어요. 것 같아요. 기능성도 제가 볼 때 별 네. 의미가 없고 거의 다 따라온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디자인 네. 그리고 아, 난 이걸 사고 싶어. 저는 원래 그런 거 네. 사고 싶으면 사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스쿠바 프로가 옛날부터 다이아프레임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네. 했는데 17은 이게 회전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안 샀는데 이번에 나와서 그냥 산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써보시니까 얘 좋은 점 뭐예요? 좋은 점. 일단은 다이아프레임 방식이 좀 마음에 들고요. 네. 그리고 회전이 되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호흡량이 그 MK25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면 뭐 충분히 만족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또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또 포병사님 예리하게 집어내는 단점. 단점이요? 네. 단점. 이게 단점이 있을까요? 이게 어제까지도 사용하신 것 같은데. 네, 어제 네.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 단점은 제가 네. 말씀드리기가 없어요. 단점. 단점이 없다고요? 뭐 어떻게 단점을 얘기해요? 디자인적으로 괜찮고.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네. 우리 좀 너무 편파적인 방송이 되는 그동안은 단점을 계속 하나씩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아, 단점 이거 저기 협찬 아니시죠? 아니에요. 제 돈 주고 한 거예요. 세 개 네. 샀어요. 세 개 네. 이게 한 여섯 개 샀을 거예요. 우리 네, 네. 강사들하고 해서 한 여섯 개? 여섯 세트? 아홉 세트 산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돈 주고 샀고요. 네, 네. 단점
단점은 못 찾으시는 것 같으니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 제가 써보지는 않아서 사실 이게 단점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에 MK25 네. 쓸 때도 그랬었고, 스쿠버 프로의 호흡기를 빌려서 사용할 때 보면 늘 느끼는 점인데, 이 배기 쪽이, 네. 예, 배기 쪽이 이게 좀 가까워요, 이게. 어, 입하고? 아, 네, 그쵸. 이제 여기 네. 이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가깝게 네.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그게 자주 느끼고 뭐 그게 신경이 거슬리고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럴 정도는 아닌데, 가끔씩 제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숨 쉬다 보면 버블이 얼굴로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네. 이걸 이제 좀 더 크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네. A사꺼 마냥 네. 아니면 M사꺼 마냥 네. M사꺼처럼 그렇게 차라리 좀 해줬으면 시야를 좀 덜 가리지 않았을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써보진 않아서 딱 이게 그렇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생긴 걸로 봐서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제가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점을 지금 계속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네. 이거는 그 자기 이제 선호도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조합에 S600 조합을 해서 좀 가격을 떨어뜨리면 좋겠죠. 아 그리고 이거에 있어요 단점. 네. 저는 이게 이거 보이세요? 이 망해를 따로 네. 한 거예요. 네. 기존 거는 이게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했는데 이걸 좀 보완을 해주면 어떨까? 물이 안 새게. 네, 물 안 네. 들어오게. 안 들어오게. 네. 네. 우리 뭐 포비안사님 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린 거라서 네. 뭐 또 신뢰감이 있고 하니까요. 저희 지금 영상 뭐 댓글도 그렇고 저희 가끔 만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거 뭐 협찬받은 제품들을 리뷰하는 거 저도 아니냐. 저도 많이 들어요. 예. 저도 많이 들어요.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는데, 저희가 댓글에 어떤 제품을 좀 리뷰해 주세요라는 댓글은 종종 받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바로 못 해드리는 이유가 저희는 협찬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사비로 다 사는 거 얘기는 네. 빚만 들고 있어요. 거의 빚만. 대부분 다 포비 강사님이 개인적으로 네, 내 돈 내 산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즐거운 거 있죠? 즐거운 거 있죠. 다음 주에 네, 원정으로 가야 되는데 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영상 계속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네, 다음 주에도 저희하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물이 뚝뚝 떨어져. 아 어디 또 가. 잠깐. 그럴 때 이제 왜냐면 더 오래 쓸 수 있다? 내구성이 좋다? 왜냐면 네, 제가 봐도 그래서 저하고는 안 맞는 내용이라서 네. 네, 그래서 저하고는 안 맞는 내용이 아 그게 억대 연봉이랑은 차이가 있죠. 네. 아, 왜 갑자기 왜